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미아빠 배현철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경제TV의 배현철의 퇴근길 종목상담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지금 금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내일 또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오늘 하고 나면 또 내일 이제 쉬는 시간인데요. 우리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종목상담도 하시고요. 또 세상 사는 얘기도 하시고 또 선물도 받고 이런 시간이죠. 이제 3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좋아하시고 또 선물도 많이 받으시고 이런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어제 그 공매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공매도 걱정 많이 하지 말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드렸죠. 오늘 보니까 이 공매도 했던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종합주가에서 반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었죠. 공매도 했던 외국인들 한번 혼내주는 시간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이 점점 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어제 급락했던 바이오 제약주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또 우리 개인 투자들 좀 매도를 많이 했는데요. 겁먹고 매도하지 마세요. 지금 매도하셔가지고 어떻게 사실라 그러세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장에서 이제 신용거래 하신 분들이 문제잖아요. 예, 그런 것들만 아니면 조금 견디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종합주가지수 올라가는 그런 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소외된 종목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보면은 테마 종목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HM 비롯해가지고요. 또 이제 이쪽에 조선업종들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고뇌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하루도 하여튼 편할 날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상담도 하시고요. 또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같이 하시면서 또 한 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알려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서울전화입니다. 서울전화번호 02-3153-2642번입니다. 서울전화번호 02-3153-2642번이고요. 자, 문자로 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자에 0082번입니다. 우물정자에 0082번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도 보내시고 또 이제 CD 여러분들 여기 드릴 텐데요. 이 CD 이름이요. 평생 하는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늘 이 CD 받으셔가지고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면 여러분들 오늘 뭐 잘못한 거 있으시면은 그 아시고 나면은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시면 되겠죠. CD 여러분들 드릴 텐데요. CD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지금 방송 이름이 배현철의 배현철의 퇴근길 종목 상담이거든요. 그런데 제 CD 드리고 여러분들 또 무료 문자도 드리면요. 제 이름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제 이름 오늘 좀 많이 보내주세요. 배현철의 퇴근길 종목 상담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7시 40분쯤에 오늘 크로징 하기 전에 여러분들 당첨자 발표해드리면 여러분들 주소 받아서 CD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종목들 얘기해 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 선물도 드리고 또 좋은 얘기 많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알리는 전화번호 알려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밖에 지금 비가 지금 오고 있는데요. 내일은 또 어린이날이죠. 아, 5월달은요. 지금 어린이날도 있고요, 그죠? 또 이제 며칠 지나면 어버이날도 있고요. 또 스승의 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또 이제 우리 또 어떤 분은 또 시어머니 생일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돈 쓸 일도 많은데, 그죠? 5월달은 좀 주식시장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5월달 주식시장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가느냐 그런 건데요. 지금 시장은 순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지금 급등했던 종목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운송회사 종목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선업종들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막차 타신 분들 좀 쩔쩔매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이시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제약주 바이오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야, 이거 언제 가냐 그랬는데 오늘 또 반등의 모습이 나왔죠. 근데 문제는 이제 첫 반등 나올 때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 문자 보내셔가지고 여러분들 도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가지 코너로 방송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요.
네, 개미 아빠의 오늘, 그래서 한 줄로 오늘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미 아빠의 오늘 코너에서는요, 어제는 이제 우리가 그 공매도는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은요, 종합주가지수 3100포인트는 심리적 지지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예, 종합주가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월평선, 21평선이 위로 좀 내려오고 있죠. 이건 좀 크게 좀 봐야 되겠네요. 자, 크게 좀 해드릴게요. 자, 월평선, 21평선이 내려오고 있고요. 자, 61평선이 여기 있는데, 61평선이 지금 오늘 지지선으로 됐는데요. 3098포인트예요. 근데 참 절묘하게 아래꼬리를 달고 오늘 저점이 3109포인트에서 돌아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돌파가 돼야 되는데, 월평선이 3150포인트죠. 근데 여기가 돌파되면 그냥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돌파되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8만 1000원 선에서 지지선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5월달, 6월달에는 3200포인트 돌파되는 거는 좀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튼 3100포인트는 지지선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코너는요. 이렇게 이제 종합주가지수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어떤 중심종에 들어와 있느냐. 자, 중심종에 들어와 있는 두 번째 코너, 개미아빠의 오늘 특징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섯 종목을 얘기할 텐데요. 자, 세 종목 얘기하고, 세 종목씩 끊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야, 그 비트코인 얘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은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들은 정부 당국자들은 굉장히 좀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좀 장 마감 후에 비트코인 거래소가 좀 이제 경찰에서 지금 좀 또 수사를 한다, 그죠? 그런 것들이 좀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 테마 종목인데, 우리 기술 투자도 그렇고, 뭐 이쪽에 비텐트도 그렇고요. 일부 종목들이 이제 오늘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가격들이 좀 굉장히 상승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가상화폐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상화폐를 모두 다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가상화폐의 종류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고, 그 중에 뭐 이더럼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그런데 요즘 뭐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 뭐 이더럼이라든지 이런 종목, 다른 종목들이 이제 올라온다 이런 얘기들인데,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좀 투기적인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저기 이쪽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 금액이 주식시장 거래 금액보다 많아요 지금. 그리고 또 지금 거래 금액이 많은 것뿐만 아니고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이나 중국에서 거래되는 그 가격보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더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한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술 투자도 마찬가지로요. 이거는 좀 단기 매매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차트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오늘 저점에서 들어 올라왔는데, 이 만 원이죠. 그죠? 이 만 원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도만 하고요.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라고는 내가 표현을 썼는데,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을 이제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다가 손을 딱 놓고 공을 놓잖아요. 그럼 공이 이제 낙하를 합니다. 낙하를 해가지고 바닥을 탕 치고 나면은 탁 반등을 주잖아요. 반등을 주는데, 반등 주면서 어떻게 가슴까지 올라옵니까? 못 올라옵니까? 못 올라오죠. 자연 반등이 오면은 가슴까지는 못 올라오고요. 한 무릎 정도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내려가서 반등이 또 바닥을 치고 또 올라왔다가 퉁퉁퉁퉁 치다가 다시 내려가죠. 그죠? 그런 게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원위치까지 못 올라온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셔야 된다? 매도하고 나오셔야 된다. 그죠? 이해되시죠? 우리 방송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술적 반등은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야, 이거 잘하면, 예, 잘하면, 이거 저기, 공매도 한 사람들을 잘못하면은 한번 혼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예, 공매도 얘기 나오면 대표적으로 타겟가 되는 게 셀트리온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들고 일어섰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형제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들고 맞으면서 어제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즈 다 들고 맞았잖아요. 근데 오늘 셀트리온 형제들이 일어서면서 제약 바이오즈 다 같이 일어섰어요. 의미가 있죠, 그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어제는 이쪽에 삼성전자가 들어 일어서면서 SK하이닉스 들고 일어서고 거래소 쪽은 들고 일어섰죠, 그죠?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장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셀트리온 SK하고 공매도를 누가 친 줄 아세요? 외국인이 쳤어요? 아니에요. 기관이 쳤어요? 아니라니까요. 한번 볼까요? 이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요. 외국인하고 기관들,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외국인들 기관들 샀어요. 어제도 17,000주 외국인 사고, 오늘 18만주 샀어요. 자, 공매도가, 어제도 보면요. 이 공매도가 12만주 나오고, 오늘도 29,000주가 나왔는데, 이걸 누가 쳤냐면요. 개인이 쳤어요. 개인이 오늘, 예, 볼까요? 예, 개인이 오늘 32만주 팔고 어제도 11만주 팔았어요. 예, 요즘은 개인도 매도 칠 수 있잖아요. 공매도 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들고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요.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공매도 한 것에 대해서 마진콜 얘기해 드렸잖아요. 공매도는요. 신용거래예요. 예? 만약에 공매도를 했는데 이게 올라와가지고요.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담보 부족이 나와버리거든요. 공매도는 신용 매수한 거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 매수한 거는 주가가 빠져버리면 담보 부족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돈을 갖다 메꾸든지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깡통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매도한 거는 주가가 올라와 버리면요. 내가 담보 부족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돈을 갖다 넣든지 아니면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갚아줘야 돼요. 그게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갚아주는 게 쇼커버링이라고 그랬죠. 모르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그 동영상 보는 너튜브에서 배현철 공매도 한번 쳐보세요. 거기 제가 그 동영상, 교육하는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주식이 갑자기 폭등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미국에서 헤지펀드가 하나, 예? 파산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공매도 잘못 쳐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가격으로 볼 수 있냐면요. 여기 만약에 12만 원이 돌파되면요. 이게 마진콜 나올 수 있는 가격이 여기 12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면 12만 원이 돌파되면요. 그다음부터 올라오는 거는 속도가 급해질 수 있어요. 그 의미는 또 뭐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만 원이 만약에 돌파되기 시작한다면 제약 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상승 분위기가 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제가 이제 너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제 경험상으로 보면요. 이게 이제 예전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렇고 셀트리온이요. 7, 8년 전에도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엄청 쳐가지고 주가가 한 2만 원 근처까지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20만 원, 30만 원 올라올 때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격히 올라왔었어요. SK하이닉스도 그랬죠, 그죠?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거 가지고 공매도 쳐갔다고 생각했던 개인 투자자들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제약 바이오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쇼커버링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주들은 추가 매수 구간이다. 그죠? 에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니까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 여러분들 지금 대현철 해서 보내세요. CD 보내드릴 거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그룹주들,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무료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 잡으셔야 돼요. 매도는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추가 매수하는 거 잡아야 되니까, 지금 무료 문자 받으실 분들은요,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 무료 문자, 예? 무료 문자 하셔가지고 보내세요. 자, 우물정자의 008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요, STX 중공업인데, 이거는 만에 하나, 오늘 STX 중공업 잡으신 분 있으면요. 주식을 그만하시든지 주식책을 사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든지 이 CD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든지 하셔야 돼요. 예? 오늘 이거 사신 분들 있으면은 주식 그만하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주식하셔가지고는요, 재산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증권방송 보시면서 거기서 얘기할 때 주식 사셔가지고 돈 벌겠다는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예? 어제 오늘 온통 STX 얘기 나왔어요. 증권방송 제도 증권방송에서 무슨 얘기하나 하고 제가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똑같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방송하면서 뭐 STX 사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증권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쳐드리고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좋은 재료 나오고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고 뭐 좋은 재료 나오고 이럴 때 얘기하잖아요. 나쁜 얘기를 할 때는 안 하잖아요. 증권방송에서는. 근데 좋은 재료 나와서 얘기할 때는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쫓아가세요? 예? 조선업종들이 실적 좋아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4천 원에서 일주일 사이에 13천 원까지 갔는데 이걸 왜 쫓아가냐고요. 응? 내가 안 사면 올라갈 것 같죠. 어제 샀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오늘 딱 사니까 걸리잖아요. 장대 음봉 나왔잖아요. 예? 이거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예,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고 이거는 내가 뭐 13,000원에 샀어요, 12,000원에 샀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고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살짝 팁을 드렸잖아요. 예? 지금 저기 삼성중공업 얘기하면서 도크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수주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도크가 없습니다. 이런 사진 나왔지만, 예, 그죠? 그 정상적인 가격으로 받은 그런 수주 금액을 정상적으로 마진을 막 많이 해서 받은 것들은 많지 않다. 그죠? 그런 얘기 해드렸었죠. 그죠? 예, 그래서 조선업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은 조금 이제 한번 잘랐다 가시는 때가 맞아요. 증시 경험에 보면 항상 그 합창남이 거꾸로 간다는 증시 경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좋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꾸로 가면 지금 제약바이오주에서 지금 좋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재미난 얘기로 우리가 낮에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문자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셀트리온 얘기들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셀트리온 얘기하면서 증권방송에서 오늘 셀트리온 자꾸 그 얘기들 겁먹고 자꾸 방송하시는 분들이 셀트리온 지금이라도 매도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공매도의 타겟가 됐던 종목입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는 가져갑시다.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진짜 차 팔시면 안 돼요. 예? 지금 7개월, 8개월 동안 지금 저 조정받았기 때문에 파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혼자서 힘드시면요. 제가 무료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 무료 문자 신청하세요. 자, 이제 세 종목 남았는데요. 오늘 SJM 홀딩스하고 효성 OMB하고요. 삼연철강 얘기해드릴 거니까 지금 또 중간에 보신 분이 있으니까 저기 문자하고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 방송 지금 이제 유튜브로도 많이 보시는데요. 지금 저기 TV로 보시는 분들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채팅창에 보시면 지금 뭐 재미난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초록은 동색이라고요. 지금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끼리 얘기 나누시면 또 조금 더 위로가 되잖아요. 오늘 보니까 CD 받고 싶어요. 조수연님이 CD 받고 싶어요 했는데 그렇게 하면 CD 안 준다니까요. 네?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요. 예, 제 이름 아시잖아요. 예, 배현철의 퇴근길 종목상담. 이래서 CD 신청해 놓으시면 저희가 오늘은 또 이제 내일 쉬는 날이니까 많이 드릴 거예요. 어제 20장 드렸거든요. 예, 오늘도 좀 많이 드릴 거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CD 신청하세요.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요. 그 다음에 JSK님이 삼성중공업 부탁드립니다. 삼성중공업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예? 아셨죠?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TV 보시는 분들도 지금 유튜브 동영상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좀 들어와 보세요. 보시면은 뭐 재미난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자, 종목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또 지금 아까 STS 중공업까지 말씀드렸죠. 예, 예, 그다음에 SJM 홀딩스인데요. 이거는 지금 뭐 자동차 부품 쪽인데
예, 자회사가 뭐 지금 저기 현대차하고 BMW에다가 뭐 공급한다 이런 얘기들 가지고 예, 어제 상한가 나오고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오늘 사신 분들 물리신 분들은 진짜 공부하셔야죠, 그죠? 여러분들 그 저기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신 분들도요 주식 공부는 하셔야 돼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셨으면 그래도 사는 데는 별 문제는 없잖아요. 예?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 그래가지고 다 돈 잘 벌고 잘 사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공부 못해서도 따로게 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주식은요, 진짜 공부 안 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공부하신다 그래가지고 막 저기 경영학과서 돼가지고 막 저기 1 플러스 1 공부하고 뭐 이런 거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메커니즘을 알으셔야 돼요. 그 주식은요, 이 상식적인 그런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 건가를 아셔야 돼요. 주식이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 합리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합리적인 시장이라 그러면 이게 그 저기 대학 교수님들이나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만 돈을 벌 수 있는데 주식시장은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어떤 날은 1 플러스 1이 2가 됐다가 어떤 날은 마이너스 5가 됐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죠? 잠시 후에 제가 그런 얘기 또 해드릴 텐데 시장은 진짜 이상한 거 가지고도 막 올라가고 예? 적자가 5년, 6년 나는 회사 가지고도 막 더블 나는 데가 주식시장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이 CD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CD 자꾸 팔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공짜로 드리는 거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우물정책 0982번으로 CD 신청하세요. 그래서 SJM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재료가 나왔잖아요. 예? 실적 가지고 오른 게 아니고 그 재료 가지고 오른 거고 이것도 보면은 예, 그동안 2007년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왔잖아요. 지금. 예? 따블이 났으니까 나온 거죠. 네, 이게 저기 내일 아니죠. 이제 내쉬고요. 이게 지금 변동폭이 나왔기 때문에 모레 이 마이너스 시작하면 또 사러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매도 잘하고 나오세요. 이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그죠? 야, 주가 단기 고점이 나왔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목은요. 효성 OMB인데, 이거는 이제 농업 비료 테마잖아요. 어제부터 보니까 이제 그 비료 테마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씨앗, 그죠? 농작물 뭐 이런 것들 해서 급등을 했는데 효성 OMB는요 또 윤석열 총장 테마 종목 이래가지고 어제 상한가하고 오늘도 올라왔는데 제가 그 주식시장이 참 비합리적인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윤석열 총장 테마는 보면은 뭐 같은 서울대학교 나왔다 아니면은 뭐 같이 뭐 저기 법원에서 같이 근무했다 뭐 이런 얘기들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 웃긴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웃긴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들으면서 참 황당하다고 생각한 게요. 이 효성 OMB가 땅을 충청도에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이 윤석열 총장의 아버지 고향에 있대요. 이해가 돼요? 응? 윤석열 총장 아버지 고향에 땅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효성 OMB랍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예?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그게 합리적입니까? 그 불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주식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거품이잖아요. 예? 거품은 어떻게 돼요? 터지잖아요. 거품이 터질 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 가지고 쫓아가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주가 단기 고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예? 내일 잘 쉬시고요. 모레 매도 잘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예, 매도 잘 하시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면 철강 할게요. 사면 철강. 오늘 철강주들, 뭐, 이제 중국 얘기 나오면서요. 중국에서 철강 감산 정책 얘기 나왔죠. 근데 제가 이제 어제도 철강주들 조금 이제 고점 부담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 해드렸었죠. 예,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요. 저는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는데 포스코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 거의 못 봤었어요. 그 무거운 주식이, 예? 포스코 진짜 무섭잖아요. 그 주식이 그 기간 동안에, 7개월, 8개월 동안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근간에 못 봤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항상 그렇게 많이 사상 최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최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최저가 나왔습니다. 하면 또 올라오는 거고, 그죠?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영원한 거 있습니까?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우리 인생 사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철강주는요. 저는 항상 매도가 좀 빨라요. 매도 잘하세요. 예, 삼연철강도요. 지금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올라오면서 이게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예,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은봉은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이게 올라올 때 여기 바닥에서 거래량 늘어나는 거는 매수 기회인데 고점에서 매도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량 늘어나는 건 매도 기회예요. 아셨죠? 예, 이거 지금 여기서 야 철강주들 실적 좋아진다더라 앞으로 뭐 원자재 가격 올라간다더라 이런 거 얘기 지금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온통 증권 방송에서 얘기하고 뭐 지금 증권회사에서 레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 철강주들 예? 나쁜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구리 가격 올라간다 그러지 뭐 니켈도 올라간다 그러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재료는 재료가 아니에요. 아셨죠? 예, 매도 잘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해 주면요. 철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너 이거 내일 상한가 나오면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런 얘기 하시는데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예, 매도 포지션 얘기하면 듣기 싫어 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아, 왜 저런 얘기를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경험이에요. 예,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웬만하면 제가 이제 뭐 매도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주식이 매수 매도도 매도가 어렵잖아요. 그죠? 예, 일시를 하는 매도가 어려워요. 사실은. 예, 그리고 또 철강주들은 철강주, 조선주, 그 다음에 요즘 또 뭐 올라왔었죠? 조선 기자재 또 올라오고 철강주 올라오고 건설주 올라왔었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는 헤어진 애연이에요. 예, 제가 헤어진 애연을 만나는 거 아니라 그랬죠. 7개월, 8개월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만나시면 좀 어려워요. 예? 이제는 다른 쪽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4, 5개월 전에, 뭐였습니까? 지금 저기, 그,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 종목들 그때 막 고공행진 버릴 때 더 간다고 막 그럴 때 그때 고점이었잖아요. 예? 근데 한 3개월 조정받았으니까 이제 그쪽 싹 보셔야죠. 삼성전기 같은 거 이제 그때 예? 그 이제 그쪽 보셔야 돼요. 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좀 문자도 많이 보내셨는데 중간에 보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전화번호 한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예, 지금 서울 전화예요. 서울 전화 02-3153-2642번입니다. 3153-2642번. 이 번호는 여러분들 지금 그 방송 중에 전화 연결하는 전화번호고요. 또 문자로 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자에 0082번, 우물정자에 0082번으로 문자 보내시는데 이거는 지금 한 건당 100원 저 전화 요금 나간대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전화 막 두 번, 세 번씩 보내시는 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요즘 집안 살림도 어려운데 아끼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문자 한 번만 보내세요. 한 번만. 예? 그리고 또 문자 보내실 때 예, 저기 배 대표님 사랑해요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저기 우리 집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아셨죠?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저기 또 전화 연결해야 되니까요.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네네. 예, 어떻게 저기 별일 없으셨어요? 네, 별일은 없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예, 어디 사시는 동네가 어디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북양구에 살고 있습니다. 고양이시면은 저기 저 어떻게 서울 사시다가 글로 이사 가셨나요? 예예.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보통 서울 사시다가 이제 조금 예, 아파트값 오르시면 이제 근로 이사들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가 올라서 간 게 아니고요. 그냥 네. 왔어요. 그냥 오셨어요? 네. 주식 매매해 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옛날에 좀 했다가 예. 손에 좀 많이 보고 안 했다가 예. 다시 시작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어떠셨어요? 작년에 저기 어려울 때 시작하셨어요? 아니면은 작년에 어려울 때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또 그랬다가 작년에 또 좀 좋았었잖아요. 좋았다가 뭐 또 계속 그 쉽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아, 주식이 그냥 야, 돈 이렇게 수익 났을 때 딱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돼요, 그죠? 예. 아, 이게 참. 근데 저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네. 한 내년 정도까지는 주식 시장 좋을 것 같으니까. 네네. 내년 정도까지 돈 탁 챙겨가지고 이제 예, 그 다음에 주식 하지 말고 노후에 그냥 돈 좀 많이 쓰면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은데요. 예, 오늘 어떤 정보 받을까요? 저는 원익 IPS 좀 한번 부탁드리려고요. 원익 IPS요? 네네. 원익 IPS 얼마에 사셨어요? 58,100원에 비쌀 때 샀거든요. 58,100원에 사셨으면은 TV 방송 보시다가 사셨네. 예, 국가에금 산 것 같아요. 몇 평으로 사셨어요? 한 40% 정도예요. 두 번에 사셨어요? 예. 그 내려올 때 물타기 하시면 안 되는데. 내려오기 전에 샀어요. 58,100원이요? 예. 58,000, 그 첫 번에는 얼마에 사셨어요? 처음에 58,100원에 사다가 샀다가 예. 예. 좀 떨어져 가지고 제가 추가 매수를 좀 했어요. 아유, 우리 저기 저 근데 실적은 좋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실적은 좋은데 어제 우리 방송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 저희 반도체 장비 소재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기 찬바람 불어야지 그 많이 간다 그랬잖아요. 네, 네. 아, 근데 이거 저기 뭐요? 저걸로 사셨어요? 신용으로 사셨어요? 아니요, 신용을 안 샀습니다. 신용을 안 사셨으면은 이거는 좀 지금은 매도하실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좀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아, 네, 네. 예? 네. 예, 지금 저기 저 뭐 급하게 돈 쓰실 일은 아니죠? 네네, 없습니다. 급하게 돈 쓰실 일 아니시면 네네. 좀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차트 보면은 다른 데서 만약에 종목 상담을 하게 되면 네네. 이거 4만 8천 원 빠지면은 일단 매도하셨다가 밑에서 사세요 이럴 텐데 그건 안 되죠? 네네. 지금 매도하셨다가 밑에서 다시 내려오면 사시겠어요? 못 사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이제 우리 아버님 물리셨어요. 네네. 예, 물렸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물려서 나중에 수익 나요. 네. 지금 돈 있으시면 이거 주식 사시겠어요? 못 사요. 못 사요. 네. 아, 지금 온통 뭐 공매도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주식 사시겠어요? 못 사죠,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가져가시고요. 이거 내가 네네. 실적을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실적 보세요. 지금 상장 기업 분석에서 네. 실적을, 하여튼 실적이 좋아야 돼요. 재무제표에서 네. 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작년에도 한 1조 팔아가지고 영업이익이 1,400억 정도 나고 작년에 IMF 때문에 어렵다 그랬는데도 이 정도 나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부채 비율 봐야 되는데 빚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부채 비율이 58% 65%니까 이거는 뭐 은행에서 돈 다 가져오세요 해도 내 돈이 더 많이 남는 회사잖아요. 네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타이밍을 맞추는 건데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예, 여기 주봉으로 한번 보면 여기서 3만 원부터 한 두 달 사이에 6만 9천 원까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많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그죠? 네. 예, 근데 여기서 못 샀으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내려오는 파동에 걸리셨으니까 할 수 없고요. 네. 사실은 이게 지금 차트 모양 보면서 네.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걸 뭐 방송에서 보면은 여기 밑에 사가지고 오쪽에 팔고 밑에 다시 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네. 예, 지금은 우리 아버님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몇 학년이세요? 저 6학년 9반입니다. 그러시면은 제가 CD 드릴 테니까요. 네네. CD 이거 한 10번 보시면서 세월 좀 보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보내시고요. 네네. 이거 가지고 수익 나시고 다른 종목 사시려고 생각하셔야지. 예예. 이거 물렸다고 좀 빨리 팔아가지고 지금 증권방송 막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뭐 10% 먹었니 20% 먹었니 그러니까 그거 쫓아다니시려고 그래도 이거 자꾸 팔고 다른 데 가시면 또 물려요. 네네. 경험 있으시죠,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올해 할 때는 내가 뭐 연말이 가든 간에 8월 달이 가든 간에 한 10%고 20% 수익 내고 나서 다른 거 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셔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반도체 장비 특성상 네네. 여름에는 2분기까지는 실적이 갑자기 늘어나진 않아요. 네. 예? 저기 네. 하반기로 갈수록 찬바람 불수록 늘어나요. 왜냐면은 네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는 1년 동안 집행하는 예산을 네. 전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많이 집행을 해요. 밀어내기 네.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8월달, 9월달 가기, 9월달, 10월달 가게 되면은 실적이 갑자기 많이 늘어납니다. 네. 가져가시고, 네. 주의하실 거는, 만약에 올라오게 돼서 여기 우리 사신 가격에서 한 5만 8천 원, 5만 9천 원 올라오게 되면 파시고 싶을 텐데, 네. 거기서 파시면 안 돼요. 네. 네. 항상 그 경험 있으시죠? 내가 뭐, 한두 달 기다렸다가, 지어가지고 이제 내가 사신 가격에서 조금 올라오게 되면 팔게 되면 그 다음 날아갑니다, 그죠? 네. 예, 그러면 아유 진짜 속상하죠. 네. 예, 그 파시기 전에 네. 파시기 전에 저희한테 종목 상담 한번 더 하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아침에 8시하고 9시 반에 네. 무료 문자 좀 보내드릴 테니까
네네. 예, 그렇게 하시고 제 이름 아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제 이름 한번 불러주실래요? 배현철 대표님. 예, 배현철입니다. 네네. 예, 제가 문자 보내드리면 너 누구냐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네네. 예, 세월 보내시고 저기 좀 수익 나시고 파시고 나오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선생님 방송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 재밌으려면 돈이 벌려야 재밌는데, 그죠? 예, 돈도 벌리시고 저 뭐 네. 좋은 생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주식 우리 한번 20년 더 할 건데 뭐 당장 돈 안 벌려도 괜찮아요. 좀 더 시간 네. 지나면.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예, 우리 저기 이 형님은 예전에 그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뭐 그죠? 돈도 벌었다가 또 잃었다가 그러셨을 텐데 사실은요. 제가 이제 주식은 1년에 두 번 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돈 있으면 주식 자꾸 사고 싶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또 주식 사면은 자꾸 팔고 싶은 게 주식 시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즘 같을 때 주식이 다 물려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증권회사에서도 오래 해보고 저 주위에서도 주식에서 돈 버신 분들을 보면요. 돈 있으신 분들은 돈 벌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금으로 사신 분들은요. 이런 주식 사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또 뭐 이쪽에 제약주들에서 유한양행 이런 거 사신 분들은요. 안 팔아요. 예? 아, 회사 좋은데 왜 팔아? 이러고 안 팔고 기다리시면 먹고 나옵니다. 그게 돈이 돈 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돈 있는 분들 보고 원익 IPS 사세요. 예? 현대차 사세요. 그럼 사시겠어요? 못 사요. 지금 주위, 온통 주위에서 뭐, 공매도가 어쨌다 그러고 외국인들 판다 그러고 뭐 난리인데 그거 사시겠어요? 못 사죠. 그 물려가지고 가신 분들이 나중에 수익 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주의할 거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신 가격 올라오면 자꾸 팔라 그러는데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거 좀 궁금하신 분들, 그거 어려우신 분들은요, 지금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 저한테 문자만 보내놓으세요. 그러시면은, 저희가 무료 문자도 보내드리고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세상에서 주식을 제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보다 실전 매매 경험이 많은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증권회사 저기 몇십 년 있으면서 고객들 돈 가지고 진짜 현금 가지고 매매 나보다 매매 많이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증권방송하고 막 하는 사람들 입으로 주식 해본 사람 많아도 진짜 돈으로 매매 해본 사람 나보다 많은 사람 없을 거예요. 예? 돈 가지고 해보셔야 돼요. 돈이 100원, 200원이라도 들어갔을 때하고 모의 투자 게임을 했을 때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 경험을 내가 이 CD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CD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요.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 지금 CD 신청하세요. 아셨죠? 예, 네, 오늘 지나고 나면은 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자, 전화번호 연결해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몇 학년이세요? 6학년 4반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우리 형님들이 자꾸 나오지? 저보다 형님이세요. 네. 예? 네? 네. 예, 근데 형님, 저기, 저, 앞으로 주식 한 20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예. 공부 좀 하셔야 돼, 그죠? 예, 공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예,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셨죠? 예. 그 주식은 공부하셔야 돼. 예. 예, CD 드릴 테니까. 예. 예? 한 10번 예. 정도 이상 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이거 가지고 저기 드리면. 예. 막 그 노트에다 막 적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 메모리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내 나이 이상 되면은 예. 이렇게 저기 그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메모가 안 되니까. 예. 한 10번 이상 그냥 반복해서 보세요, 자꾸. 예? 예. 예, 예 동영상 예. 보시듯이 반복해서 보시면은 아, 예. 주식시장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1년 후에 그 수익 많이 나시면은 나중에 그 저기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걸리도 좀 사시고 하세요. 예, 예 그래야죠. 예, 기분 좋은 일 예. 많이 만드시고요. 예예. 예. 예, 오늘 어떤 정보 받을까요? 지놈 앤 컴퍼니. 아유 이름도 어린 거 사셨네. 예. 예. 이거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이게 그 휴대폰 뉴스에 그 보니까 뭐 폐암 치료 임상 시작한다 하고 이래 갖고 샀는데. 무슨 뉴스? 그 휴대폰에 그 뉴스 논 휴대폰 그거 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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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휴대폰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구만. 아니 저기 저 실적 같은 건 보셨어요? 아니 그거 못 봤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저기 저 주식 매매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휴대폰으로 저기 저 주문 넣으시고 하시죠?
예. 그러면은 그 저기 증권회사 그 저기 연결하시면 사이트 연결하시면 예. 그 상장 기업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예,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예. 예, 잘 모르시면은 증권회사 그 콜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예. 상장 기업 분석 메뉴가 몇 번이냐 물어보면 이런 거 가르쳐 줄 거예요. 예. 그럼 이걸 꼭 보세요. 내가 지금 사시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예. 이 상장 기업 분석을 보셔가지고 실적을 하셔야 돼. 우리 형님 저기 집에서 돈 잘 벌어와야지 그 형수님이 좋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돈 좀 못 벌고 있는 주식 사시면 안 되잖아. 예. 그 한번 봅시다. 이거 재무제표를 한번 보니까 이거 보세요. 예. 이게 적자가 4년 안에 큰일 났네 이거. 아. 예? 이 매출이 없어. 매출액이 없어. 저기 영업이익이 4년 동안 적자가 나는 회사야. 예. 예? 아유, 빨갛네 이거. 당기순이익도 계속 적자 나고. 예? 그거 어떡할 거야 이거. 부채 비율도 보니까 부채 비율도 이거 지금 뭐야 완전 잠식이네. 내 돈 하나도 없어. 이거 이거 모르셨죠? 예. 뭐, 근데 이제 모르고. 주식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아까 그 예. 주식 시장은 불합리한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합리적인 시장 같으면 이런 진흥앤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런 4만 원대도 있으면 안 돼. 그죠? 내 돈 하나도 없고 돈도 못 보냈는데 어떻게 4만 원이 되겠어요? 이거는 뭐 마이너스 가격이 가야죠. 근데 지금 4만 원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앞으로 돈을 잘 벌 거라는 얘가 뭔가를 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기대 심리 가지고 지금 이거를 버티기에는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하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안 돼. 나는 내가 진짜 우리 내가 저기 우리 식구 같으니까 얘기할게요. 형님. 예. 이거 종목 교체 하십시다. 예, 이거 지금 얼마 샀는지 안 물어볼게요. 왜냐면 지금 내가 6만 원에 샀어요. 7만 원에 샀어요. 이러면은 그거는 속수를 해 가지고 못 하는 거고요. 예? 예. 예. 근데 주식은 지금보다 더 빠질 것 같으면 매도하는 거고 지금보다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하는 거예요. 예? 말은 쉬운데 이거 사실 어려운 얘기야. 어려운 얘기인데 방법이 있어요. 지금 예. 제약주들, 바이오주들, 제약주들 중에서 실적은 나오는데 1년에 뭐 천억 이상씩 버는 회사들 중에서도 제약주들 전체적으로 다 빠졌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쪽 가서 사자고, 그러고. 어때요? 종목 교체 하실 수 있겠어요? 예, 해야죠. 아, 갑시다. 진짜로. 예. 내 손 잡고. 응? 예. 예, 그래서 내가 저기 나중에 이제 이거 진호 엠 컴퍼니가 상한가 가가지고 내 형님한테 두들겨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내 솔직하게 내 얘기를 해줄게요. 예? 예. 진짜 우리 형님 아우 하면서 같이 해봅시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내일은 아니구나. 내일 쉬는 날이구나. 아, 모레 예. 아침에 매도해가지고. 예. 예? 매도해가지고 실적 나오는 제약주 그걸로 다시 종목 교체를 하고 가을까지 가는 걸로 할게요. 예. 그러면은 어떤. 예. 저기 무료 문자 내가 아침에 보내드릴 테니까. 예. 예? 그거 보면 뭐 저기 뭐 이쪽에 유한양행도 있고 녹십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종근당도 있고 이런 것들 뭐 천억, 이천억씩 적자 많이 나잖아요. 예. 예, 그런 쪽에서 먼저 돌아서 나가는 것 중에서 제가 한번 무료 문자에서 한번 뽑아 볼 테니까. 예, 예. 예? 아셨죠? 예. 예. 예, 이거는 너무 부담이 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뭐 재료 나와가지고 막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예.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뭐 무슨 얘기 나와가지고 꽉 나오면은 형님 저기 저 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다음부터는 예. 누가 얘기하면은 여기 상장 기업 분석 보고 이제 여기서, 아이고, 빨간 것이 나오면 사면 된다, 안 된다? 예? 빨간 것이 예. 나오는 거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안 된다! 이제 배웠다, 예. 그죠? 예, 예. 하나 배웠어요, 이제.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상장 기업 분석. 상장 기업 분석. 예, 예. 예, 요거 보시면 돼. 아셨죠? 예.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종목 교체 하는 걸로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화 끊지 말고 거기다가 예. 저 받을 주소 알려드리면 제가 이거 꼭 보충해서 보내드릴게요. 예, 예. 예, 내 이름 뭔지 아시죠? 예, 예. 이름 배현철. 현철이 아니고 현철이 아니고 현철이에요, 현철. 현철. 그래요. 대표님. 예, 예. 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경상도 분이신가 보다, 그죠? 예.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저기 CD도 많이 드리고요. 제가 저기, 이렇게 종목상담 하면서 뭐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것만 가르쳐 드리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 저 종목상담 하다 보면 저보다 형님 누님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은
내가 뭐 잘못했는지를 아시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안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주식을 2년, 3년 동안 잘 배우셔가지고 20년, 30년 동안 주식에서 돈을 버셔가지고 30년, 40년 동안 편하게 사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 달, 두 달에 그냥 대박 날라고 막 덤비면 그거 죽어요. 주식시장이 그런 건데 아니에요. 아셨죠? 제가 경험담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주식시장에서 오래 있었고 증권에서 재무장도 했는데 예? 내가 서울에다가 빌딩을 못 샀다니까요. 나는 잘 때도 여러분들 그 저 주식 꿈꾸고 자요. 하루 종일 1년 365일 주식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다가 빌딩을 못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방송 대충 보면서 해가지고 예?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주식 공부하십시다. 아시는데 CD 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문자 볼까요? 문자는, 문자 종목이 오늘 동국제약인데요. 동국제강도 있고 동국제약이 있는데요. 동국제약 할게요. 동국제약은요. 제약주들은요. 웬만하면 이제 실적 나오는 종목들이라면은 좀 가져가셔야 되는데 오늘 종목별로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워낙 없잖아요. 예, 동국제약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제가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잘 보시면서 그게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제약바이오주 갑니다 이런 얘기 말씀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약바이오주 지금 파시면 안 돼요. 예? 제발, 제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약바이오주 지금 파시면 안 돼요. 예? 예, 제약바이오주 파시면 안 돼. 예, 그 대신 실적 나오는 거 아까처럼 저기 아까 종목 뭐였어? 요거처럼 그 적자가 그렇게 만약 4년, 5년 나는 거 말고요. 적자 안 나는 종목이라면 가져가셔야 돼. 제가 볼게요. 자, 동국제약. 응? 동국제약 볼게요. 예. 동국제약 보니까 예, 지금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이 나야 돼. 일단은 매출 나고 영업이익이 나야 돼. 매출액이 작년에 5,500억 나 가지고 영업이익이 800억 났어요. 예?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랬는데 영업이익이 났어. 그리고 특히 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지배주주 순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투자한 회사에서 순이익이 나냐를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이 잘못되면요. 이게 자식 때문에 망한 회사가 나와요. 그죠? 자회사 때문에 망한 회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자식이 550억씩 벌었어, 작년에. 야, 이 똘똘한 회사들이 있다. 내가 투자한 회사들이 더 잘 벌어, 그죠? 예, 이거 비지배주주 순이익 더 잘 버네. 20억씩 벌어. 이거는 회사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팔고 많이 벌어야 되는데, 5천억 팔아가지고 800억씩 벌었고, 재작년에는 4천억 팔아가지고 600억씩 벌었어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비율, 재무비율을 봐가지고요. 부채 비율이 보니까 40%, 50%예요. 그러면 이 은행에서 돈 나가져 오세요 하더라도 내 돈이 남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까지를 보는 걸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기본적 분석에서 많이 볼 거 없어요. 뭐 포 어쩌고 PBR 어쩌고 이런 거 보시는데 그런 거 많이 보지 말고요. 요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예, 요 정도만 보시고 그러면 돈 잘 벌어? 그럼 빚도 많이 없어? 그럼 오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이밍을 맞추는 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 차트만 보면서 타이밍을 맞추는 걸로 하는데 사실은 기본적 분석이 된 다음에 돈을 잘 버는 거를 본 다음에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는데 이게 지금은 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동국제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가가 오늘 못 올라간 게 뭐예요? 제약업종들 전반적으로 요즘 시장에서 소외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은 돌아간다, 그죠? 패션은 돌아간다. 예? 제약주들이 지금 3개월, 4개월 동안 소외돼 있었는데 사실은 얘는요 많이 소외돼 있지는 않았다, 그죠? 많이 빠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타이밍을 좀 맞춰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한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기술적 분석에서는 에너지 비축 기간이라 그래요.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예? 이거를 예? 횡보한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나중에 이렇게 많이 세워요. 이 기간만큼 세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기다리셔야죠. 이거는. 예, 기다리시는데, 예,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톡 튀어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 앞에 고점을 돌파되잖아요. 3만 원이 돌파되는 시점에서 아마 매도하고 싶을 거예요. 예? 지금 두 달 동안 지겨웠으니까 여기 앞에 한 2주 전에 여기 3만 원에서 매도 못 하신 분들이 아우, 그때 매도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 지금 굴뚝 같죠? 근데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 지금 예? 다른 데 가서 물렸어요. 보나 마나야. 여기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3만 원 돌파되면 5조 추가 매수 구간입니다. 이분이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신지 모르겠는데 3만 원 돌파되면 추가 매수 구간이니까 가져가시고요. 예, 동국제약은 오히려 여기서 더 돌아서 나오면서 여기 한 2만 8,500원 정도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비중이 한 10% 정도 되신다 그러면 한 10% 정도 더 사고 싶어요. 예? 예, 동국제약은. 동국제약은 저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싶네요. 응? 예, 매수하는 걸로 할게요. 자, 문자들 보낼까요? 오늘 보니까 시젠도 있고요. 아, 시젠은 아, 이거 저기 뭐야? 2371님 시젠. 이거는 뭐 지금 매도 못 하잖아요. 그죠? 시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8278님은 CD 요청드립니다. 그래. HDS 매달려서 하신다 그랬는데 이번 오늘 저기 우리 저기 뭐야?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피디님이 하시니까 피디님 좀 잘 봐주세요.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아 9067님은 배현철 해가지고 하트 보내셨는데 이런 거 보내지 마시라니까요. 이거 사랑합니다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 검열 받아요 지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아 요즘 많이 보셨는데요. 자 중간에 보신 분들 있으니까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 예, 여러분들 무료 문자 신청하세요. 아침에 8시하고 9시 반 무료 문자 제가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7시 한 40분쯤에 CD 당첨자 발표할 거니까요. CD 신청하시고 저 물 한 잔 좀 마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지금 많이들 오셨는데요. 가능하면 유튜브 보시면서 이거 누르시는 거 아시잖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빨리 누르셔야지. 두 번 누르면 이렇게 돼요. 정말 좋아요 누르시고요. 네, 오늘 정미님이 산책로 따라 운동하면서 유튜브 보다가 오늘 비가 와서 텔레비전 보신다 그랬는데 정미님 우물정책 0082번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지금 이분은 제가 오늘 저거 한번 드려야 되겠다. 저 커피 한잔 드릴까요? 예, 집에서 TV 보신다는데 박정민님 우물정책 0082번으로 예, 보내세요. 저기 커피 쿠폰 하나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뭐 저기 집에서 용돈 타가지고 제가 쓸 데가 없어요. 커피 쿠폰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또 이쪽에 보니까 남영권님은 저도 CD 받고 싶어요. 아까 CD 받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우물정책 0082번으로 예, 저희 방송 이름 배현철의 퇴근길 종목상담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조수연님은 PD님 저도 잘 봐주세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증권방송 하루 종일 보다 보면요. 저도 보면은 어쨌든 되게 약 올리고 짜증나잖아요. 예? 아, 오늘 같은 날도 내 거 빠져가지고 있는데 어쩜 증권방송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돈을 잘 벌어요? 맨날 자기가 얘기한 종목은 다 올라갔대. 예? 오늘 같은 날도 뭐 자기가 얘기한 좀 철강주는 자기가 내가 며칠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하고 오늘 셀트리온 올라가니까 셀트리온 얘가 얘기했잖아요. 아유 진짜 가서 내가 그리고 우리 방송은 그런 방송 아니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슴 아픈 얘기들 또 이제 어려운 얘기들 같이 하는 거니까요. 자 오늘 또 증권 얘기하면서 또 사는 얘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늦게 보신 분들도요. 예, 여러분들 저기 무료 문자 신청하세요. 우물정자의 0082번입니다. 자 문자 상담인가요? 전화 돼 있나요? 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전화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전화 연결 잘 안 됐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형님이신가 보다. 몇 학년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TV 말고 지금 전화로 연결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 들리세요? 여보세요? 예, 저는 잘 들리시는데요. 여보세요? 예, 전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끊고요. 예, 지금 저 문자부터 먼저 좀 한번 볼게요. 문자가 DNC 미디어 한번 먼저 볼까요?
DNC 미디어 보고 전화 연결 다시 하겠습니다. 예. DNC 미디어요. DNC 미디어는요. 이게 지금 오늘 13만 주뿐이 거래가 안 됐는데 이분이 52,500원에 30%를 사시다 그랬는데 이분도 TV 방송 보시다가 사셨네.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요. 예, 소량 거래량 가지고도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 내려올 때 보면은 또 소량 거래량 가지고도 내려갔잖아요.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미디어 그룹주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은 지금은 잘 보셔야 돼요. 매수관 시험을 좀 잘 보셔야 돼. 실적이 나오는 것들은 오늘 보니까 지금 이제 SMCNC 같은 경우도 좀 움직였는데 DNC 미디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실적이 좋네요. 예? 작년에도 570억 매출 나가지고 130억 영업이익이 나. 이거 500억 팔았는데 영업이익이 130억이 나요? 재작년에 400억 팔았는데 79억이 영업이익이 나고요. 예?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도 이렇게 나오고 지배주주 순이익 자회사도 돈을 잘 보내요. 예? 100억씩 영업이익이 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도 한번 봐야죠. 당연히 좋겠죠.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는데. 예? 부채 비율도 28% 정도뿐이 안 되니까 상당히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타이밍만 잡는 건데 단기간에 6만 1000원까지 왔다가 한 보름 동안에 이렇게 조정을 줬어요. 야, 올라가면서 여기서 재료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예, 거래량 터뜨리고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은 가져가시고요. 이거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거 차트 보고 매매하는 종목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굳이 하신다 그러면요. 이거는 가져가시다가요. 이게 거래량이 여기서 터지면서 두 번이나 거래량 터졌는데 올라가면서 거래량 터졌는데 이게 지금 나는 이 재료 체크는 제가 못한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재료 보실 필요 없어요. 실적 나오기 있는 때문에. 예, 이게 지금 보니까 390만 주가 거래됐네. 그죠? 오늘 13만 주뿐이 거래 안 됐는데 이 거래량 한번 터지면 매도하시면 돼요. 예? 이 거래량 터진다 그런 거는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소화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니까. 예? 이 거래량 안 터지면 그냥 가져가시고요. 아마 이분이 지금 얼마에서 52,000원에 사셨으면은 여기서 행보하는 기간에서 야 조정받으니까 사야 되겠다 사셨을 거예요. 아마 차트 공부를 좀 하신 것 같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올라올 때는 놔두시고요. 예, 이분도 아마 여기서 이제 행보하다가 한 달 정도 행보하다가 내가 상가격쯤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싶을 텐데 그건 놔두세요. 손에 안 보시고 나오실 수 있어요. 예? 여기 올라오면서 아마 이 거래량 나올 겁니다. 300만 주 이상 거래되는 날 거기서 매도하시면 되겠죠. 예? 주식 사가지고 가시면서 1년에 한 10% 정도, 한 15% 정도 수익 나면 많이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증권방송에서 뭐 한 달에 막 20% 먹었다, 뭐 1년에 뭐 200% 먹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그러시는데요. 미국에서 1급 펀드 매니저 1년 수익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년에 7% 이상 나면 1급 펀드 매니저예요. 근데 한 달에 10% 나면 엄청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내가 10%, 20% 나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수익. 그러니까 1년에 내가 10% 정도 수익 날라다가 20% 수익 나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5만 원 넘어서 가지고 5만 2천 원 수익 나면 엄청나게 수익 많이 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예,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DNC 미디어는 가져가시는 걸로 할게요. 자, 전화 연결 됐나요? 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아버지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 되겠습니다. 이분은요. 예. 여보세요. 예, 전화 끊어졌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예. 예, 문자 해가지고요. SK하이닉스 문자 상담을 할게요. 예, SK하이닉스요. SK하이닉스는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적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은 가져가야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를 살 건가, 아니면은, 예, 이제, 삼성전자를 살 건가, 어떤 쪽을 사시고 싶으세요? 양날의 칼이죠. 양날의 칼이, 그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기풍의 차이인데요. 조금 이제 반짝반짝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를 사실 거고, 조금 이제 나는 주식 오래 하신 분들 같으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사시겠죠. 저는 저보고 사면 뭐 살 것 같아요. 예? 한번 맞춰보세요.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예? 저는 삼성전자 살 것 같아요. 나보고 사라 그러면.
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쪽만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반도체 쪽 해가지고 반도체가 지금 뭐 많이 모자란다 그러고, 예? 앞으로 반도체는 뭐 성장성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얘기인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고, 이제 저는 나이도 있다 보니까, 그죠? 한쪽 보는 거 가다보다는 한 두 개, 세 개 정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다가 모바일에다가 가전에다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SK하이닉스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반도체잖아요. 예, 그래서 SK하이닉스는요, 아, 실적은 좋은데 12만 원선 볼게요. 예, 12만 원선, 12만 5천 원 요 정도 보셔가지고요. 여기 깨지면은 안 된다 생각되는데 지금은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가져가시고 SK하이닉스도 공매도 쪽에서 얘기들 나올 때 좀 뭐 많이들 부담이 됐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한번 볼까요? 예,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기관들 매수했는데 이것도 뭐 공매도 오늘도 2만 5천 원 나왔네요.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12만 원, 12만 5천 원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뭐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냥 빨리 매도하고 나올 수 있고 빨리 매매하겠다 그러면 하이닉스 사실 수는 있는데 반도체 중에서 나는 대표 종목을 사시겠다 그러면은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 사겠다, 그죠? 예, 그 기풍의 차이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 방송이 40분, 43분까지 할 거니까요.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문자들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도 지금 보고요. 지금 보니까 정민우님은 삼성전자 사실 것 같네요. 저하고 많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네요, 그죠? 예, 삼성전자. 물론 이제 제가 산다 그래가지고 다 올라가고 제가 안 산다 그래서 빠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가 기풍의 차이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화 중간에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전화번호 한번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중간에 지금 리모컨 돌리다가 지금 보셨는데 아, 이건 무슨 방송이야 이러시는데 저희 서울경제TV 방송이고요. 지금 아마 다른 방송에서도 종목산다 하는데 많이 있을 텐데 저희 방송은요. 여러분들 차트 보면서 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 얘기가 아니고요. 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의논하고 알려드리고 공부하는 방송입니다. CD도 받으시고 무료 문자도 신청하시는데요. 저희가 아침에 8시하고 9시 반 하루에 두 번씩 무료 문자 보내드리는데 무료 문자를 제 생각에서는 여러분들 다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요새는 개인정보법이 있어가지고 아무나 문자 보내드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한테만 보내드릴 겁니다. 자, 우물정자 0082번으로 무료 문자 이렇게 보내세요. 무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문자 뭐 대박 종목 이래가지고 막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신 거부 막 걸잖아요. 저도 막 수신 거부 많이 걸어놓는데 혹시 1577-745 이렇게 나가는 번호 있어요. 저희 서울경제방송에서 보내는 번호가 1577-745 이렇게 나가는 번호입니다. 그 번호 혹시 수신 거부 걸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목요일부터 1577-745번으로 아침 8시, 9시 반 하루 두 번씩 무료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신청하세요. 자, 이제 한두 종목만 더 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CD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아까 저기 이분 8084님 STS 중공업 하셨는데 아까 제가 저기 STS 중공업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못 보셨으면요. 저희가 다시 보기 있으니까 우리 방송 끝나면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쪽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또 나중에 저희가 또 다시 예, 보충해야 될 거 있으면은 제가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물정자 0082번으로 문자 보내신 분들은 한 번만 보내세요. 자, 전화 연결된 거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어머니. 네. 아유, 오래 기다리셨어. 네, 오래 예, 오늘 어떤 정보 받으실까요? 기다렸어요. 네, 매드팩토요. 매드팩트요? 매드팩트 얼마에 사셨어요? 10만 7천 원. 주식 해보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작년 3월달에 했어요. 4월달에 하셨으면은 작년에 돈좀 보셨겠는데? 네, 조금요. 보셔가지고 또 저기 올해 도로 또 원위치 되셨겠는데? 아직까지는 아, 작년에 저 좋을 때 그만두시지. 예? 얼마에 사셨다 그랬어요? 아까 얼마에? 아, 11만 원이라고 물타기하고 좀 저기 해놓은 거예요. 물타기 하셔가지고 지금 비중이 얼마였어요? 10만 7천. 아니, 비중은? 아, 10%야. 10%면 뭐 괜찮아요? 네. 예. 이거 실적은 봤어요? 아, 응? 실적. 네,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네. 그돈잘 버는 아들들 데리고 가야지. 그렇죠. 예? 이거 네. 보세요. 예? 빨간 것이 나오죠? 아, 예. 예? 적자가 많이 나잖아. 네. 어떡할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할까요? 예? 근데 주식이, 이게 적자가 이렇게 났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다 빠지는 건 아닌데, 예?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뭐 이게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반등이 나올 자리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내말 한번 들으실래요? 근데 이 제약 바이오주들은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났더라도 갑자기 뭐 신약 발표 이런 거 나면서 올라올 수는 있는데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이 실적은 좋은데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종목 교체하는 거를 이 반등 나오는데 종목 교체할 거를 목요일날 한번 종목 교체 한번 해보실래요? 종목 교체를 해요? 네, 종목 교체를 한번 하자고요. 왜냐하면은 네. 내 경험상 이렇게 적자가 4년, 5년, 3년, 4년 났던 종목들은 갑자기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꼼짝없이 나갈 수 있으니까 이게 매드팩토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부담감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이 실적은 좋은데 덩달아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아침에 목요일날 무료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 교체하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예? 네? 예, 네, 그 알겠습니다. 다행히 10%뿐이 안 되니까, 그죠? 예. 근데 목소리 들으니까 안할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보내주세요. 네. 뭐, 주식에서 10만 원에서 7만 5천 원이면 한 8만 원에 팔아가지고 한20% 정도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죠? 예, 주식시장에서는. 예, 예, 그리고 또 그렇죠. 이제 다행히 지금 저기 제약주들이 다 많이 빠져가지고 올라오는 쪽에 많이 빠진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예, 다른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내가 종목 교체 하자 소리 안할 텐데, 지금 좋은 주식들도 다 빠져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저기 어머니 하신 동네가 어디세요? 여기 청주예요. 청주면은 저기 뭐야 문자 제가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매매 한번 해보시고요. 월요일 날이, 아니, 목요일 날이요? 목요일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 저기 그 제약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여기 그 상장 기업 분석 보셔가지고요, 이렇게 3년, 4년 적자 난 종목은 가능하면 종목 교체 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 물론 이제 이러다가도 뭐 갑자기 신약 발표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종목들 나올 텐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 갑자기 또 뭐, 뭐 감자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그런 얘기들이 또 유상증자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면 또또한번 빠지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제약주 바이오주 중에서는 실적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다니까 아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또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우물정자 0082번으로 무료 문자 신청하세요.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코너 개미아빠의 내일 코너인데 내일 아니고 이제 모레죠. 예, 목요일날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얘기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지금 이제 우리 그 PD님이 한 4분 남았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지금 뭐 우리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 그 유튜브 계신 분들한테 좀 많이 좀 해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보시니까 지금 뭐예요? 현대제철 오늘 샀어요 이셨는데 현대제철이 올라가야지 뭐 좋은데 그죠? 그 현대제철을 줄여가지고 현철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현철이 왜 저래요 그러셨는데 현대제철 매도 잘하고 나오세요. 예, 잘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내일은 쉬고요. 모레 이제 여러분들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오프닝 하면서 얘기 사실은 다 해드렸어요. 응? 지금 이제 삼성전자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좀 보시고요. 특히 ETF 매매하시는 분들 오늘 레버리지 쪽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스운 얘기로 그 얘기했잖아요. 공매도 한 외국인들 한번 혼내주러 가야 돼요, 그죠? 혼내주러 간다고 그랬는데 공매도 많이 했던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 5월 달에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 예? 셀트리온 그룹주들 잘 보셔야 되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제약주들 중에서 실적은 나왔는데 많이 빠졌던 제약주들, 유한양행이라든지 종근당바이오, 녹십자홀딩스 이런 종목들, 예? 그 다음에 저기 뭐 제약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쪽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 가지고 가셔야죠. 그래서 요점은, 이쪽에 그 공매도 집중 종목, 예? 한 줄로 정리하면요. 공매도 집중 종목 반등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마진콜 나오면서 우리가 그 영어로 쇼커버링이라고 그랬잖아요. 쇼커버링, 숏이라는 쇼포지션이라는 건 매수 포지션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급격히 매수가 매수불로 일으키면서 쑥 올라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저는 그래요.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6월 달에, 6월 초에 코로나19 백신 다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도 코로나19 백신 맞으라면 저 맞을 거예요. 맞고 여행 가야죠. 그죠? 또 자유롭게 경제활동 하기 시작하면 우리 또 경제지표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들 맞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코로나19 좀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진짜 기분 좋게 올라오는 거 보셨잖아요. 작년보다 올해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작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5월달, 6월달에 여러분들 기분 좋은 그런 준비들 많이 하셔야 되고 5월달, 6월달에 주식시장 좋아지면 7월달, 8월달에 작년에 못 갔던 휴가들,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런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기대를 하셔도 좋아요.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도 보면 개인 투자자들 매도 나왔는데요. 첫 반등 줄 때 매도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예? 아, 왜 이렇게 겁먹고 자꾸 매도하세요? 특히 제약바이오주들 7개월, 8개월 고생하셔가지고 매도하시면 안 되고, 특히 이제 5G 제마 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막 죽을라 그러거든요. 아예 아니에요. 예? 지금 매도하시면 매수 못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파라다이스도 좀 그랬는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일은 어린이날이죠. 예? 어린이날 여러분들 그 같이 좀 잘 보내시고요. 자, 이벤트 당첨자들 발표해 드리는데, 오늘도 우리 PD님이 통크게 20분 하셨나요? 예, 20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저기 전화하셔가지고 아마 주소들 받을 거예요. 예, 주소 보내신 분들은 저희가 CD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무료 문자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또 목요일날 아침부터 무료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받으시면은 제 이름 배현철입니다. 아, 여러분들 배현철 해가지고 제가 보낼 거니까 너 누구냐 그러지 마시고요. 예. 아무튼 뭐 좋은 일 많이 만드시고요. 예, 내일 잘 쉬시고 예,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6시 반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으로 부자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